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추가. 사실 저희 엄마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아빠랑 종종 술한 잔씩 하는데요. 이럴 때면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이 그때 말이다. 한두 푼이 아쉽다 보니까 걔들 입에 들어가는 게 솔직히 아깝더라고. 내가 참 못났지? 이러세요. 참고로 저랑 동생은 그때도 지금도 완전 짜장면 귀신인데 아빠도 이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한번안 데려가면 저랑 동생한테 두 번은 사줄 수 있으니까 저희만 몰래 나오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게또 엄마 입장에선 불만이 됐던 거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 엄마도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세요. 참고로 저희 외가에서는 손주들 중에 제일 예쁨을 많이 받은 건 사촌 남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 동생이고 또 첫째 사촌, 저 이런 순서죠. 그래도 제 동생 같은 경우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도 먹을 걸 쥐어주면 항상 그걸 가지고 와서 누나인 저랑 나눠 먹었고 이런 동생인데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차별을 하는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했어야 맞는 건데 그냥 사촌 남동생을 미워했어요. 맞아요.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따지고 보면 걔도 어린애고 뭘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을 때제 동생과 사촌 동생의 대결 구도. 여기서 저는 동생 거 하나라도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첫째 사촌이랑 이런 구도로 싸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째 사촌 걔도 저처럼 자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저랑 그렇게 싸웠던 거겠죠. 어렸을 때야 그냥 나랑 동생을 괴롭히는 이 나쁜 년, 이 나이리 같은 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좀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걔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전부터 미운 마음도 조금씩 희석이 됐고, 아, 뭐, 그렇다고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엄마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연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하고 연락을 전혀 안 했던 건, 이거는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아빠가 중간에서 차단을 한 겁니다. 이혼하고 나중에 아빠한테 몇번 연락을 했대요. 다시 합치자고. 근데 이때 아빠가 당신 그 조카들 포기 안할 거면 절대 안 돼. 못 들어와. 이대로 돌아온다 해도 어차피 예전이랑 똑같을 건데 나는 그꼴못 본다. 이랬는데 결국 엄마는 걔들을 포기 안 했고 아빠가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이러셨는데, 솔직히 이때 조금은 아빠가 원망스러웠지만,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됐고, 또 좋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저희 아빠를 욕하고 비난하는 건 제발 부탁이니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 엄마인 외숙모의 경우, 이거는 어른들이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했나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또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 1년도 안 돼서 두분 모두 돌아가셨고요.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당시 얘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엄마뿐이긴 했습니다. 외숙모도 그렇고 외숙모 친정도 그렇고 또 외숙모 형제들이 전부 다안 된다고 거부를 했대요. 아빠 말씀이 그래요. 사실 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결혼 직전에 연락이 오고 이러다 보니 저도 잡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애를 낳고 몸조리를 해주는 친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부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뒤에 최종 후기 있습니다. 3부 안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아니, 그 사촌이랑 같은 날짜, 같은 날에 결혼식을 하거나 혹은 산후조리할 때 쓴이 엄마가 과연 쓴이를 택할 것 같아요? 2번. 그러니까 지금 뺨을 더 시게 쳐맞고 싶다 이거 아니야? 어? 3번.
뭐야? 갑자기 선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거라니. 이게 뭔 개소리야? 왜 일단 정신승리를 하는 거냐고, 그지같이. 아버지가 과거 처조카들에게 공평이 대하지 못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회한은 있을 수 있다지만, 그걸 빌미 삼아 아버지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엄마한테 동조를 하고, 걔들한테 동조를 하고, 쓰니 이러는 거 진짜 역겨운 거 알아요?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인 건가? 사원? 아니, 이건 또 뭐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써놨는데, 그게 바로 자식을 버린 거예요. 글쓴이 모질입니까? 아빠는 당연히 내 새끼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한테 선택지를 준거 아니에요. 네 조카들이냐, 아니면 우리 새끼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근데 엄마가 조카들을 선택했고, 자식이 니들을 버린 건데, 여기서 왜 아빠 책임이 들어가요? 뭘 원망을 해? 아빠는 최선을 다해 니들을 지켜준 것뿐이라고요. 만약 아빠가 그때 그런 결단을 안 내렸으면 너는 그냥 평생 그 사촌들한테 뺏기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차별 오지게 당하면서 살았을 텐데. 아니, 이런 말 하는 거 아빠한테 안 죄송해요? 5번. 나중에 지 후회할까봐 또애 낳고 나면 엄마 필요할까 걱정하는 거 소름 돋는다. 아니, 아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혼자 고생고생 키워서 이제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를 데려오겠다. 이거 아니야. 도대체 네가 옛날 니네 엄마랑 다를 게 뭐냐? 6번. 내가 봤을 때 쓴이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친구 엄마 몸조리가 부럽다고요? 몸조리 해주는 게? 애정 결핍이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니네 엄마 찾아가서 사세요.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인생 망치려 하지 말고 너 혼자 말이야. 님 엄마는 사촌들이 결혼, 애 낳으면 걔들 때문에 네가 낳은 자식들도 홀대할 사람인데 뭐? 몸조리를 해줘? 많이 웃고 갑니다. 고맙네, 웃게 해줘서. 혼자 사세요. 결혼하지 말고. 대댓글. 그래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글좀 여기저기 확 퍼져가지고 결혼할 남자 쪽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7번. 키울 사람이 없기는 개뿔 연병 장난하나 진짜. 아니, 너가 아빠도 혼자 막노동 해가면서 너희들 키웠는데 왜못 키워 왜? 어? 후기. 그게요, 저희 엄마가 조카들을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이혼을 강행하신 거였어요. 아까 동생이랑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생은 자기 여친한테 대략적인 건 이미 다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 아니, 죽어도 장례식도 안갈 정도로 그냥 영원히 안볼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우리 둘다 자리 잡고 아빠도 좀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절대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옛날에 그 여자가 우리한테 했던 짓거리라고. 만약 누나 그렇게 하면 나는 앞으로 누나 얼굴도 평생 안볼 거야. 이러는데 순간 동생한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망치로 뒤통수 오지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큰 고모한테 부탁을 드려볼까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아이고 다 괜찮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해도 된다. 이러셔가지고 아빠만 모시려고요. 이제 남의 눈더 이상 의식 안 하고 살기로 다시 한번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댓글들 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저는요, 양쪽 모두 이해가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족하니까 조카들을 차별하며 키우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고, 아빠는 한치 건너 두 치다 보니까 내 새끼가 더 귀했겠죠. 이건 그냥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라고요. 조카들 입장에서도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 눈치 보이고 서러웠을 거고, 쓴이도 마찬가지. 빼앗기는 느낌이 드니까 그 사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게다가 형편도 넉넉치 못하니까 더욱 팍팍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옳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후기를 보니까 엄마가 조카들을 포기하지 않아 아빠가 이혼을 강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있지만 조카들은 엄마인 게 고모인 내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는 격이니까 포기를 할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참 어렵네요. 대댓글.
아니, 이것도 뭔 개소리야. 야, 쟤들 아빠가 죽었지, 엄마가 죽었냐? 아니, 친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고모가 자기 새끼들마저 포기해가며 이혼까지 하면서 맡아줬는데, 이런 미친 여자가 이해된다고? 돌았니? 쓰니 엄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친엄마가 알아서 아이들 데려갔을 텐데, 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야? 2번. 그래, 동생 말이 정말 구구절절 옳다. 구구절절. 완벽해. 만약에 이런 아빠 눈에 눈물 뽑으면 넌 진짜 짐승인가요? 3번. 아유, 동생이라도 정상이라 정말 다행이다. 만약 동생 없어서 봐라. 얘 보니까 100%지 엄마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아빠 가슴에 대못 한 5천 개 쳐박아 였겠지. 4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경제권은 무조건 100% 남편한테 맡기세요. 진심이야. 쓰니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저 엄마라는 여자가 눈물바람으로 찾아오면 한순간 감정에 바로 사고친다. 두고 봐. 내 댓글. 엄마도 이해를 하니 어쩔 수 없을 거라는 등100% 사고치죠.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남편만 불쌍하네. 끌끌끌끌. 5번. 와,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내 새끼보다 중요한 게 없던데? 어? 저 여자 님 엄마 아니에요. 그냥 외숙모라 생각하고 사세요. 대댓글. 진짜 자기 자식을 버리고 조카들을 선택한 어? 그렇게 이혼하는 부분에서 나 머리가 멍하더라. 아니, 새끼들을 버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그런 거지 같은 여자들 있죠. 뭐 구하라 엄마 같은 것들. 6번. 내가 봤을 때, 쓰니는 뺨을 더 쳐맞아야 될것 같아요. 이왕이면 동생한테 좀 쳐맞았으면 좋겠다. 대댓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쓰니 동생이라면 벌써 때렸죠. 360도 발차기로 아구창을 뒤로 확쳐 돌려보냈을 거라고? 끌끌끌끌. 야, 이거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 하나가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어릴 때, 막 동네 할아버지들이 했던 말. 아마 여러분들, 아, 그래, 그런 말이 있지 하실 거예요. 옛말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고,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이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라고. 물론, 뭐, 그 불쌍한 애들 데려와가지고, 뭐 새끼들하고 크게 차별을 한다거나, 뭐, 구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사람 아니죠. 근데, 그 순서라는 게 있잖아. 만약 제가 이 쓰니 엄마였다면, 제 조카들을 데려왔으면, 저라면은 배우자한테 눈치를 봤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당연히 더 잘해줘야 되고. 이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가끔 정신이 좀 많이 나간 그 캣맘들 보면은,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막 정의롭고 착하고 천사 같은 나이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게 주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거기에 미쳐 있는 거 이것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다른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잘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